네, 안녕하세요. 유닐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에피소드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이제 위험한 그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위험한 상품이나 이런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한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은 전구 음모, The Light Bulb Conspiracy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희가 몇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단 자막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계획적 진부화, Planned Obsolescence입니다. 계획적으로 기업에서 만든 상품 또는 제품을 진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품종을 계획적으로 진부화시키기 위한 기업 행동. 자,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해야, 그래야지 경제가 잘 성장을 하고 잘, 뭐, 비즈니스도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결국 끝없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을 너무 튼튼하게 좋게 만들면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거를 교체하는 주기가 되게 길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짧게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물건 조금 한몇년 쓰다가 빨리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고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고 이런 사이클을 좀 빨리 돌아가게 해야지 그 경제가 지탱될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성장 경제의 사상이거든요. 자, 근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자, 물건을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어내자.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써버리게, 빨리 쓰고 버리도록 유도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이거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고,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좀 어설프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이 다큐멘터리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조금 넘는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거를 이 영상에 이제 자막을 달고 어떤 작은 모임에서 이제 상영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제가 그 당시에 간단하게 PPT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한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자,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낭비 사회를 넘어서 세르주 라투슈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전구 음모 동영상 다큐멘터리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 번역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책까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마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랑 여러모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한 카피 문구를 볼까요? 올이 풀리지 않는 나일론 스타킹. 자, 옛날 처음에 나일론 스타킹이 발명됐을 때는 이게 올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이걸 썼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전구 2500시간, 이 다큐멘터리 제목 자체가 전구 음모죠. 2500시간 사용 가능한 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3000시간, 4000, 5000시간, 심지어는 10만 시간 가는 전구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다큐멘터리 또는 이 책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새 컴퓨터 모델은 왜잘 호환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것들과 호환이 되지 않을까? 왜 이거는 이제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아이팟 배터리 수명은 왜 18개월일까? 왜 18개월만 되면 더 이상 이게 배터리가 안 되고 교체도 하기도 힘들어서 새로 사야 할까? 이거는 이제 아이팟 초기 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버전 1 또는 2뭐 그때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유지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국내 기사에서도 이런 이 계획적 진보화라는 개념을 주제로 한 글들이 뭐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가전제품 얼마나 쓸수 있을까?
전제 제품 기대 수명, 뭐 미국 가전협회에서 발표한 거라는데요. 뭐 평판 TV 7.4년, 디지털 카메라 6.5년, 데스크톱 컴퓨터 5.9년, 스마트폰 4.6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 낮은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몇 가지 그냥 샘플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건 나중에 다그 유튜브 설명하는 안에 링크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떤 해외 기사에서 그 계획적 진보화의 기법, 그 탑10을 다루는 어떤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계획적 진보화. 그 기업들이 그 끝없는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빨리 그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 걸 사도록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 탑10입니다. 자, 이제 10위가 뭐냐면 쉽게 깨지는 디스플레이. 자, 이게 스마트폰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디스플레이를 약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충격을 가해줘도 저렇게 딱 망가지게끔, 디스플레이가 망가지게끔, 그 안에 있는 기능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디스플레이 망가지게,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도록 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PPT 한번 읽어보죠.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은 깨진 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제품 손상에 대해 품질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좀 몇 년 전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이랬었다는 겁니다. 잘 품질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품질 보증 제공하지 않고 그냥 새로 사세요. 새로 사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가 깨지더라도 실제로 제품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그 껍데기가 좀 손상됐다는 이유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죠. 또는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면 뭐 사실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뭐 굉장히 새로 사야 하는 뭐 그런 딜레마에 이제 처해지게 되죠. 자, 스마트폰의 뒷면에도 디스플레이와 같은 재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앞뒤로 저렇게 약한 디스플레이 뭐 이런 필름 같은 걸 해가지고 깨질 가능성도 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깨진 디스플레이를 매일 바라보는 사용자,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능상의 문제가 없지만 제품 교체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어. 새로 사야겠어. 그래서 결국은 목적 달성이라는 거죠. 새로 사게끔 유도를 한다. 멀쩡한 거 버리고,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가 깨지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무슨 뭐 보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는 이런 의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많이 샀다라는 거죠. 쉽게 잘 고장 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9위. 구하기 어려운 부품. 자, 또 내가 이제 전자장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사소한 부품의 고장으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AS를 그러면 이제 AS를 받으러 가야 되죠. 자, 그런데 매장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품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 부품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차라리 신제품을 구매하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뭐 굉장히 뭐 전자장비 이런 데 부품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잘못되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그 매장 입장에서도 그 기존 그 제품을 수리하고서 이제 수리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새로운 제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푸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정금 뭐 영상에서도 그 앞부분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어떤 그 일반 사용자가 이제 프린터가 고장나서 갑자기 이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매장에 이제 AS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거 고치는 차라리 새 걸로 사는 건 나아요. 지금 프린터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웬만하면 새로 사시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장 그 오너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 불만에 따른 새로운 대응 전략.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부품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이거 쉽게 고치지 못하게 하느냐. 자, 그랬더니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부품 가격을 인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즉 수리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소비자는 또 봉이 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수리비가 이제 많이 이거 부품이 가격이 올라서 그 이제 수리비도 그만큼 비싸졌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수리하니니 그냥 새로 사는 게 어때요? 또 어쨌든 계속해서 신제품을 구매하라고 설득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9위 계획적 진부화 기법의 9위입니다. 자, 8위. 어떻게 보면 이제 9위랑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높은 수리 비용이다. 수리비가 값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전자제품의 경우, 특히 이제 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수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 실제로 수리비가 높아서 또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높아서 차라리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수리를 시도하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특수 드라이버를 사용해야만 부품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이거를 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돌리기 위해서, 약간 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 드라이버로는 안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특수 드라이버를 사용해야만 해요. 그럼 또그 드라이버 또 사러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이 do it yourself 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저가 뭐 짜증나서 뭐 에이 그냥 열받아서 새로 사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리비가 높고 수리하는 방법 자체적으로 수리하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제품을 사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이거 이제 수리비도 높고 이거 하기도 힘든데 게다가 이거 어차피 2, 3년 됐으니까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에이, 그래 그냥 바꾸는 게 낫겠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죠. 자, 7위 의도적인 기능 누락입니다. 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전략. 자, 어떤 기본적인 기능. 자,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자, 이런 기능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 기능은 다음 버전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안 넣고 다음 버전 또는 그 다음 버전까지 계속 연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버전을 사기 때문에. 자,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기능이 살짝 추가된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즉시 구매한다. 자, 여기서 그래서 그 기사에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최초의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아이폰은 당시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었던 3G 인터넷 대역폭, MMS, 블루투스, 동영상 촬영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버전에서 이런 걸쓱 넣으니까 그 기존 그첫 번째 버전 샀던 사람들이 내다 버리고 새로운 버전을 사러 또 달려갔다라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매장에 줄을 서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멀쩡한 거다 버리고 새로운 거를 기능 하나 한두 개더 추가되었다고 사게끔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수법은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획된 수명, 말 그대로 계획적 진부화죠. 의도적으로 이 수명을 이제 짧게 이제 해놨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수명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품도 있다. 일정 시간 사용한 후에는 자, 그 어떤 장비에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이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 실제 그 전구 음모 영상에서도 그 알고 봤더니 그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 프린터 때문에 이제 고생했다는 사람. 프린터 기능 자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칩이 있어요. 그래서 몇회 이상 프린트하면 이 작동을 중지하게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는 모르는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중단했는지. 아, 그냥 고장 났나 보다. 어쩔 수 없네. 새로 사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뭐전 세계 뭐 전문가들에게 다 조언도 구해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무슨 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그 프린터 안에 어떤 칩에. 그래서 인쇄 한번할 때마다 그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몇회 이상이 딱 되면은 모든 것이 중단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던 거예요. 진짜 진정한 계획된 수명이죠. 자, 여기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와인 온도계 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교체 불가능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예. 저도 이제 아이팟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나왔었던 아이팟도 아마 배터리 교체 잘안 해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그 라이트버브 컨스피러시 전구 음모 영상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자, 5위. 쉽게 노후화되는 소재. 자,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금세 흠집이 생기고 색이 바래고 표면이 긁히고 도금이 벗겨지기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제품의 외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까 아이팟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디스플레이가 막 이상하게 깨지거나 기스나고, 사실 그 안에 내부 동작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겉에가 조금 허접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노후화되면. 자,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아, 제품이 노후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낡았어. 그 안에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겉으로 보기엔 너무 낡았어. 이거 새로 구입해야 될 때가 왔나 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쪽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쉽게 노후화되는 소재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열, 열입니다. 그 모든 전자제품의 적은 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 또그팬 같은 것이 있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전자 소자들이 이제 너무 열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계속 팬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온도를 일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팬이 있죠. 자, 열에 오래 노출될수록 하드웨어의 수명도 짧아져요. 자, 여기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뭐 저항이나 커패시터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명을 열에 오래 노출되면 이게 가면 갈수록 짧아지거든요. 결국 고장 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여기 컴퓨터 기판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 중에서도 이제 축전기, 커패시터, 이게 열에 아주 민감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회로 기판의 가장 뜨거운 위치에 배치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야 빨리 고장 나니까. 그래야 빨리 고장 나야지 또 새로운 컴퓨터를 살거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4위입니다. 열. 자, 3위. 호환성입니다. 자, 신제품이 구제품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자, 내가 이제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운 것뭐 업그레이드도 되고 뭐 새로 사잖아요, 어쨌든. 자, 근데 한 컴포넌트를 새로 샀더니 기존의 그 컴포넌트들과 호환이 잘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옛날 것들까지,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도 구제품도 다 신제품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딱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환되지 않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플러그, 파일 형식, 파일 시스템, 운영체제, 하드웨어 등등. 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그 위에 운영체제 있고 하드웨어 안에도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환, 즉 궁합이 맞아야지 서로 간에 그 통신을 할수 있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 말하자면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수십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업그레이드 했더니 더 이상 그게 아니 호환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에서 생성되는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워드 문서다 하면은 .doc였거든요. 그런데 2007에서는 이제 .docx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확장자가. 이제 엑셀도 마찬가지로 이전 버전에서는 XLS 확장자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XLSX 이런 식으로 조금 살짝 바꿨거든요. 자, 그래서 2007에서 생성된 문서, 이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서를 2003에서는 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자, 하지만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2007에서도 DOC 옛날 형식으로 저장한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컴패티빌리티 팩, 이걸 다운 받으면은 호환이 되게끔 쉽게, 이건 무료 다운로드겠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는 뭐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 이거 3은 이제 2007, 다른 사람들 다2007 쓰는데 나만 2003 쓰니까 이게 더 이상 호환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도 2007 사서 다시 새로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하여튼 이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호환성 때문에 뭔가를 새로 사야 된다. 자, 2위 유행 스타일입니다. 이건 진정한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구닥다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3G폰을 쓰고 있는데 진짜 진정한 구닥다리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 아직도 그걸 쓰느냐? 스마트폰을 왜안 쓰고 뭐 미개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 사실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의외로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이제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보면은 가장 많이 컴플레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너무 빨리 단다. 어떨 때는 뭐 이제 하루도 못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전화 기능도 쓰고 동시에 이제 또 그거 갖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폰인데 사실 배터리 되게 오래 가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수명 다할 때까지는 쓸 계획인데, 오히려 이거 같은 핸드폰도 또 옛날께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구닥다리가 되었죠. 최신 유행 스타일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 너는 왜 이렇게 구닥다리야? 그런 일종의 그런 심리전에 이제 굴복하게 되면 이제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거로 바꿔야 된다. 자, 매년 아이폰 뭐 요즘 버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 지금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6가 나왔어요. 내 친구들도 다 6가 나다뭐 새로 나왔다고, 기능 한두 가지 더 추가된 뭐 새로운 버전 6 나왔다고 다 그걸 들고 다니니까 나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전략이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유행 스타일, 그거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 뭐 이런 전자제품들 되게 비싸잖아요. 비싼 거거든요. 뭐 이제 비싸다는 느낌을 들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주고 무슨 뭐 할부 뭐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내가 내는 돈은 굉장히 비쌉니다. 자, 뭐 하여튼 유행 스타일 따라가느라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소비라는 얘기예요. 자, 계획적 진부가 기법 1위입니다. 품질 보증 절차. 자, 이거는 물론 이제 해외 사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이 필요하다. 자, 하지만 이미 영수증은 이제 버렸겠죠. 예. 수리가 필요할 때쯤 됐을 때 이제 구매했었던 영수증은 버렸을 경우가 많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미국 사례니까요. 자, 그리고 아주 나는 꼼꼼한 사람이어서 영수증, 품질 보증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관리해 놨어요. 그래서 서랍에 넣어 놨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갔더라 하더라도 이 AS 절차를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비자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도록 새로 아 이렇게 내가 이 짓을 하느니 시간 내서 이렇게 복잡하고 짜증난 일을 하느니 그냥 새로 살래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자,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아주 비싸지 않은 제품일 경우 이 AS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냥 아새 제품을 구입하는 게아 역시 시간이 돈이잖아. 내가 이거 뭐돈 아끼는 것보다도 내 시간이 더 소중해. 그냥 새거 살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적 진부화의 기법 탑 10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자원 고갈, 뭐 그렇죠. 제품이 빨리 고장 날수록 더 빨리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야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천연자원을 착취해야 해요. 사실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계속 더 많이, 더 빨리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물건, 상품 이런 것은 어쨌든 다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땅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그 천연 자원의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쓰고,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이제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 고장 나도록 설계된 제품은 필연적으로 버려져서 더욱 많은 산업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지구를 착취하고 또 지구에다 열심히 내다 버리고 이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될 리가 없죠. 자, 전기, 물,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 증가한다. 더 많은 뭐 당연한 얘기죠. 더 많은 제품 생산하기 위해 그렇잖아도 뭐 부족할지도 모르는 천연 자원을 더 에너지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삐뚤어진 사고 방식을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사용하고 남용한 후에 휙 버려도 된다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의 유지에 이제 사람까지도 이제 그런 아 이래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식이야.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다잘살수 있어. 자, 이런 마인드를 갖게 돼서 그이 지속 불가능한 이 잘못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은 이 자원, 뭐 천연 자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인적 자원 또는 인적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마인드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 그냥 빨리 만들어서 빨리 그냥 대충 쓰고 쉽게 내다 버리듯이 사람도 그죠? 사람도 그냥 쓰고 이제 지겨워. 너는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그냥 내다 버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사실 적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자원, 휴먼 리소스 쓰고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듯이 이제 인간을 배터리로 쓰잖아요. 배터리 그 다 수명 다하면 어떻습니까? 버리죠. 자, 근데 인간도 용도가 다 되면 그냥 이게 폐기하는 거예요, 배터리처럼. 네, 그런 비뚤어진 사고 방식을 갖게 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핵심은 뭐냐면 힘은 소비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하고 제 생각을 보태서 한번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자, 제품의 수명. 자,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제 어쨌든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아무리 저렇게 빨리 착취하고 빨리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상품을 쫙 깔아도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은 현명한 지혜롭게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제품의 수명을 우리가 보자. 품질 보증 기간이 길거나 수명이 긴 것으로 정평나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자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양심적으로 이제 제품 제대로 만들고 튼튼하게 계획적 진부화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기업들의 것들을 사주자, 물건들을 사주자, 뭐 그런 겁니다. 또는 제품의 품질,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오래가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자라는 것. 제품 소재. 자, 제품 소재를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자. 자, 이게 전부 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죠. 그 다음 재활용. 자, 이거 지구의 자연 보호,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을 쓰자. 또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자. 그리고 다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양심적인 제조업체. 자, 이런 업체들의 물건을 사주자. 역구매, 뭐, 반품, 재활용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알아보고, 그런 업체들의 제품을 선택하자. 자, 수리 업그레이드. 자,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이제 뭐, 호환성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자, 그런 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자. 자, 품질 보증에 의거하여 적절한 AS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제품 취급에 주의하자. 제품을 대하는 사용자의 마음. 자, 분실하지 않도록 그 취급 주의하고요. 그리고 쉽게 뭐 떨어뜨리지 않도록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주의하자. 직사광선, 소금, 습기 등이 있는 곳에 제품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제 수명이 뭐 불필요하게 단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자, 중고품을 내용하자. 매번 새로운 거 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고품 중에서도 물론 좀 이것도 짜증나는 일이긴 하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자, 하지만 이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은 돈, 자원 절약, 환경 보호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벼룩 시장. 그래서 어떤 더 이상 이제 내가 쓰지 않는 필요 없는 그런 물건들을 휙 내다 버리지 않고 이제 그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다른 이웃에게는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물건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벼룩 시장 같은 걸 열어서 이렇게 내다 놓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가격은 굉장히 싼, 어차피 버리지 않고 그냥 남에게 이제 거의 뭐 주기 위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은 되게 싸죠.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정기적인 점검. 자, 움직이는 부품이 많은 제품의 경우, 특히 뭐 자동차나 이제 기계,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은 그냥 부품이 되게 많잖아요. 기계적인 움직임이 많은 제품. 이런 건 기름칠을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효율성과 수명 극대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자. 예. 즉, 평소에 관리를 잘 하자.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함으로써 수명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 구매한 제품은 사용이 진짜 불가능할 때까지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반드시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자. 자, 지금 멀쩡한데 뭐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 이거 조금 그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버전에서 뭔가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됐다는 이유로 옛날 거 버리지 말고, 그냥 이거는 뭐 이제 소비자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이런 철학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수명,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자. 예. 사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불매운동. 소부자들을 호구로 여기는 기업들의 목록과 이들의 만행 사례를 작성하고 널리 공유하자. 그래서 쓴맛을 보여주자.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엿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호구로 여기는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자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건 소비자밖에 없어요. 뭐 정부에서 뭐 법 무슨 뭐 그 관련 부처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용은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진짜 힘은 소비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불매운동은 우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좀 양심적이지 않은 기업은 양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설프게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초반에 언급했었던 정구 음모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더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각종 참고 자료하고 그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다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